안녕하십니까. 1위팀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아주 큰 강에 나왔는데요. 여기에 굉장히 돌멩이가 많습니다. 눈도 얼음도 다 녹아가는 있는 형태에서는 이런 돌멩이들이 많은 곳에서 족제 낚시라면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는데요.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. 1위. 옆에 것도 빨리 빨리 여기 어 맞았어. 뭐 한 마리 들어갔다. 한번더 해봐. 한번더 어우 야 돌고기 두 마리 들어갔다. 야 여러분들 돌고기 두 마리 잡혔어요. 야 제가 보여드릴게요. 돌고기 두 마리 잡혔어요. 시작하자마자 돌고기 두 마리 잡혔어. 야 이거 봐 이거. 이야 돌고기. 자, 돌고기 보여드릴게요. 야, 엄청 커. 이거 봐. 야, 돌고기 엄청 커요. 야, 대박. 와, 확실히 큰 강에서 잡으니까 돌고기도 엄청 큰 것 같아요. 제가 넣어줄게요. 자, 돌고기. 야, 엄청 크다, 엄청 커. 어, 이거 돌멩이에 찍혔나봐. 안 움직이는데? 어떻게? 일단 제가 여기다 놓고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볼게요. 들어봐. 꺽지 한 마리, 꺽지 한 마리. 꺽지가 많이 잡혔어, 꺽지가. 꺽지 한 마리 잡혔어요, 여러분들. 꺽지 한 마리. 야, 꺽지. 야, 강의 포식자 꺽지. 오오오. 떨어진다. 오. 쉬리. 쉬리. 야, 쉬리. 야, 크냐, 그런데? 쉬리 되게 커. 야, 쉬리 세 마리 잡혔어요, 여러분들. 이거 봐. 야, 쉬리 세 마리. 야, 이거 봐요. 야, 엄청 커요, 엄청 커. 와, 이거 봐. 오, 쉬리입니다, 쉬리. 오. 야, 넣어줄게요. 쉬리. 와. 야, 그래도 꽤 많이 잡았다. 야, 이거 봐. 꽤 많이 잡았어요, 그래도. 사이즈가 크다. 사이즈가 꽤 커요. 자, 양은 별로 안 되는데, 사이즈가 좀 많이 큽니다. 이게 퉁갈인데 얘네한테 쏘이면 진짜 아파요. 진짜 얘한테 쏘이면은 진짜 아픕니다. 진짜 조심해야 돼요. 야, 퉁갈이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야, 퉁갈입니다. 퉁갈이. 야, 퉁갈이 넣어줄게요. 야, 와, 퉁갈이 잡았어. 야, 퉁갈이 손. 아, 미꾸라지. 새끼 미꾸라지. 수수 미꾸라지인가? 이거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네. 야, 미꾸라지요. 와, 담아줄게요. 자. 걸치세요. 걸치. 오, 두 마리요? 어, 두 마리 한 마리. 어, 두 마리 한 마리. 야, 여러분들 두 마리. 퉁갈이 한 마리 더 잡혔어. 아, 퉁갈이 한 마리. 퉁갈이 한 마리입니다. 와. 야, 그래도 여기 퉁갈이가 제법 크고. 아! 이도. 어디? 자. 퉁갈이가 도망갔어. 어디 갔어? 퉁갈이 어디 갔어? 퉁갈이!
맞춰줬는데 둘리기 바위로 들어갔어. 너무 힘들어. 아니 내가 이렇게 어? 이런 식으로 물 젖으면서 내가 물고기 잡았는데 없어졌어. 아, 송아리야 어디 갔니? 송아리야. 물고기 잡으러 온 거지. 아니 흔들맹이를 흔들맹이 드니까 아니 조끼가 꼈어. 아 물고기 잡으러 온 건지 이거 뭐 예능을 알아가지고. 아 일단 여러분들께 꼭지 보여드릴게요. 꼭지. 야 꼭지. 아 꼭지야 꼭지. 아 좀 사이즈는 좀 작은데. 아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. 아 나쁘지 않다.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진짜. 아 이따 넣어주도록 할게요. 아. 아 이거 물고기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 오늘. 아 이거 보세요. 아. 오. 자 꺽지 꺽지 아까 잡은 꺽지. 야 꺽지. 돌고기. 야 얘는 엄청 커요. 돌고기가 엄청 커. 배가 뿔뚝한 게 엄청 커. 야 그리고 우리 일급수에서 사는 시리. 일급수에서 사는 우리 시리. 어 시리에요 시리. 큰 사이즈입니다. 야 그리고 우리 퉁가리. 퉁가리. 어 퉁가리. 물속에서 얘 마주치면 일단 도망가세요. 진짜 쏘이면 진짜 아파요. 진짜 퉁퉁 부어요. 야 오늘 물고기를 잡아봤는데요. 뭐 어디서부터 잡았냐? 저기 보시나요? 저기 어 저기서부터 제가 물고기를 잡고 올라왔습니다. 근데 큰 강에 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근데 물고기는 많이 없었어요. 그렇지만 뭐 요런 시리, 꺽지, 퉁가리는 어 그래도 제법 보였다. 어 그렇지만 상당히 돌이 무겁고 힘들었다. 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물고기를 잡은 거를 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물고기 친구들 자, 고생 많았어요. 자연으로 보내주세요. 자, 잘 가요. 자, 여기 있는데? 친구들 왜 못 도망가? 꺽지. 자, 조심히 가요, 알았죠? 여름이 왔네요, 여름. 안녕.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.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.